근데 이수기 언니는 확실히 그 목소리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 같아.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약간 중저음의 이런 목소리였어요. 네, 목소리 자체가 좀 낮아요. 원래 이 목소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연극을 많이 하니까 좀 훈련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약간 성격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 톤이 있으시다. 네. 목소리가 연극 톤은 어떤 건데요?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. 아 아니요 연극 그렇게 안 해요. 누가 연극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 오빠도 연기 더럽게 못한 게 유명하거든요. 아니 근데 연극 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약간 중저음으로 쭉 밀어주는? 아니에요 연극은 상대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육만 씨랑 얘기할 때 계속 눈을 보잖아요.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들었으면은 그 얘기에 반응을 저한테 주면은 그게 이제 연극이지. 목소리 깔았다고 연극 이런 거 아니에요. 목소리랑 상관없이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죠. 의사를 전달하느냐. 그렇죠. 이게 연극이다. 네, 이제 그렇게 한 20년 연극을 하다 보니 더 목소리에 힘도 생겨지고 말도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훈련이 된 거. 한 글자도 안 놓쳤어요. 맞아. 네. 진짜. 다 들려요 진짜.